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정확한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 중에 누차 여러 차례 인용하여서 강조하였던 이거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 그 주머니 여기 호주머니에 버튼이 있을 거예요. 좀 주세요. 이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 이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을 온전히 깨닫고 아시면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어려운 것이 나오고 어떤 것이든 어려운 것이 눈앞에 보여도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의문이, 이런 걱정이 싹 다 없어지게 돼요. 자,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이란 구약에 있었던 사건과 신약에 있었던 사건이 같은 의미를 가지며 한쪽이 다른 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자, 목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에 있었던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성경에는 짝이 있다. 아이고 이거 금방 알게 되네, 그지?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 우리가 어렵지만 아 성경에는 어느 것이나 짝이 있다 그러면 너무 쉽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힘들고 어렵고 풀 수 없으면 세상의 책을 천 권을 들춰봐도 그 짝을, 그 해석을 얻을 수 없지만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풀리지 않는, 성경 속에서 갖게 된 의문은 다시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돼요. 잘 눈을 띄지 말고 경청해 주시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 성경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그 첫 번째는 구약의 장대 논된 사건,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뚫어 응할 수 있는 구약의 어려움, 구약의 힘든, 구약에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약에서 풀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불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뱀에 물린 사람을 쳐다볼 수 있게 하라. 불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자, 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설마! 분명히 성경에 써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렇습니다. 뱀이란, 불뱀은 인류의 죄악을 상징하며 노뱀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놀랍습니다. 뱀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읽어봐요. 시작! 불뱀은 인류의 죄악을 상징하며 노뱀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뱀에 대한 인식, 그 죄의 그런 마귀 사탄으로만 여기셨겠지만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디를 감고 있는? 생명나무를 감고 있는 그 뱀은 무엇을 뜻한다? 지혜를 뜻하며 인간에게 은혜해 주는 뱀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날 오면 은혜로운 말씀, 이렇게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말씀 안에, 그 은혜의 잔주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것도 역시 나는 절대로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있는 이 말씀 말고 또 하나의 뱀, 이 뱀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나쁜 뱀, 불뱀입니다. 지식의 나무, 그 선악 나무와 함께 그려진 뱀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이며 해악을 가지고 오는 그런 뱀인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노뱀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는
십자가를. 그러니까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민수기에 표현된 노뱀은 신약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보증하시는 예수로 응하여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성모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돼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이 말씀 봤으니까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아,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참된 믿음이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의 대상,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믿음이다? 참된 믿음, 참된 힘, 참된 사랑, 참된 행복. 나가서 그냥 토요일은 밤에도 타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펑펑 쓰면서 누구 뒤나 꽁무니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인생 가운데 진정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분,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떤 하나님? 시작. 믿으신 하나님. 나를 기댈 수 있다. 나를 맡겨드릴 수 있다. 나를 충분히 그분에게 다 드려도 나는 안전하다. 안정하다. 믿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같이 시작. 믿으신 하나님. 두 번째. 아사셀 양. 어린 양 예수입니다. 구약의 아사셀 양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버림받아서 마귀에게 그것을 돌려주므로, 그 피를 돌려주므로 사람의 죄를 사함받았던 구약시대의 때와 같이 신약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가신 어린 양 예수와 그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같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양, 어린 양 예수. 그렇죠?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에 의거하여 온전히 완전히 응하여 풀어질 수, 전혀 답답함이 궁금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구약의 홍해바다와 신약의 세례. 어? 이거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오늘 알 수 있어요. 지금 알 수 있어요. 구약의 홍해바다 도하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자, 홍해는 해방의 바다이며 성결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의 홍해 몰산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의 멸망을 경고하는 어떤 심판?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성모님 읽어주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 통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어요. 그 애굽 군사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 홍해 통과 사건은 물 세례로 비유, 비견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옛 이스라엘, 즉 옛사람은 홍해에서 완전히 장사됐어요. 수장된 거예요. 옛사람 없어진 거예요. 물로서 정결케 된 새 이스라엘, 즉 새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중생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넘으로써 죄악된 세상, 즉 노예된 삶, 그 애굽의 삶에서 해방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취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는 세상, 우리의 이전의 삶을 뜻하는 것.
애굽의 종살이와의 결별을 해방, 즉 세례의 바다, 세례의 바다. 그 홍해는 세례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안에 이 말씀도 그대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군마에 있고 바다가 만들어 지나며 모세의 일에 속하여 다 군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안에서부터 마셨으니 그 말씀을 보고 부르시옵시다. 아멘. 자, 이처럼 홍해 도와 바다, 홍해 바다 도와 사건은 옛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한 세례와 한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쌍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부활에 관한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의가 우리 풀이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의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말씀을 두고 고대 주석가들은, 그러니까 시대, 그 시대의 성경 연구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아론의 절대로 싹이 움틀 수 없는 그 지팡이에서 생명의 싹이 움튼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8절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시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그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찬송하리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약한 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그리 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행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번. 너무 중요해요. 또 한 번.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성제. 여러분들은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감사의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 헌물을 바칩니다. 멜기세덱의 참 정체는 무엇일까?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또 갑자기 사라지는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멜기세덱. 이름도 참 신기하네. 멜기세덱. 이제 구약에서 가졌던 멜기세덱이란 존재의 의문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히브리서를 통하게 되면 살렘 왕이며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긴 말씀이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세요.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인구를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불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자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이해가 돼요? 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팽이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으니라. 멜기세덱은 어떠한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뜻은 그 말의 뜻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을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가 임하는 곳마다 이러한 왕임으로 참다운 평화가 있어 그가 임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태평성대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참 임금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재림으로서만이 참 평강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로 타협해 그 피로써 화평을 찾으려고 해요. 적당한 타협과 화평을 구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계 평화를 끝까지 끊임없이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는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함께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외쳐봐야 돼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분 오시기를 외쳐야죠. 시작!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까지의 히브리서를 통해 확인해본 것을 미뤄볼 때 위로부터의 미리 존재하신 선제적 그리스도의 모습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따라오신 그리스도의 일치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의 미리 존재하신 선제적 그리스도의 모습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리스도의 일치하심 신약과 구약이 응하는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한 짝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반차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이 반차라는 뜻은 반열 혹은 품계 계열을 뜻하는 해석하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신학생들도 이거 어려워요. 어떤 걸 어려워요? 기독론이 자연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론이라 하면 인성적 기도 그리스도론과 신성적 그리스도론을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이 중에 우리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신성적 그리스도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삼중직의 첫 번째는 선지자직이며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며 세 번째는 왕직입니다. 후에 그리스도의 다른 삼중직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기라고요.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제사장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지파? 어떤 지파에서 가능했어요? 그렇지. 레위 지파에서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어떤 지파예요? 그렇지. 유다 지파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아야 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이 없다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이 대제사장,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 제사장이 대제사장 되려면 그 족보가 아론의 자손이거나 레위 지파에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필요와 충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파,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의문을 신약 성경 히브리어가 명쾌하게 해석할 거예요. 무엇으로?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레위 족보에 들지 않냐는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친 설례왕이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존재를 이렇게 풀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절묘합니다. 아니, 너무도 오묘하여서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않냐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올리려느니. 자, 이게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서 7장 1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한 번 더! 별다른 제사장. 한 번 더!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 분명하다. 레위 지파에서만 속할 수,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제사장이 여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당연한,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17절 뭐라고 썼나 볼게요. 증언하기를 내가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사실은 다시 구약 성경이 또 풀어냅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신약에 나온 말이 다시 또 구약이 풀어낸 거예요. 자,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당시 레위인들의 수는 18,000에서 2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어서 24반으로 편성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이 24반차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별하여 두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구별하여 두신 반열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멜기세덱적 그리스도는 기독론인 거예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 여러분께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뿐, 우리가 함께 읽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 분명하더라. 그는 육체의 상관에 기도의 몸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성경의 능력을 전사를 전하시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하더라. 자, 별다른 별도의 반차를 따라서,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아들 되시며 본질상 선재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며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봤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쭉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았어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면을 돋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도 또한 시작.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현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말을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내어 종노릇 하는 모든 것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다 겪으신 그렇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겪으셨다고 한 것은 우리의 인성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인데 죄는 없으십니다. 육체를 가지셨으되 우리처럼 죄를 지시지 않으셨다 함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회개의 제사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늘 날마다 새벽마다 늘 시간마다 드리는 그 회개의 제사 그 기도를 주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주님께서 통변 통역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이 길이 열렸고 그에게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모님. 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줍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의 기도론, 그리스도론. 이 그리스도론 처음에는 신성적 그리스도론으로 시작하지만 원형적인 인간으로서는 인성적 기도론을 설명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지인인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를 가능하게 하는 대제사장 멜기세덱 기도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들이신 단번에 들이신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온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을 향한 구속의 사역 여러분들은 오늘 멜기세덱 기도론에 대해서 온전한 완전한 공부를 하신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기도론에 대해서는 온전히 다 아신 거예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완전하신 하나님, 너무 놀랍고도 절묘한 오묘한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으신 유다 지파이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지파, 별다른 지파를 통해 예비하시어 대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과 경륜하심에 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너무도 감탄스럽고 너무 놀랐어요. 이제 구약의 동역,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신약의 말씀을 또 구약에서 풀 수 있는 동역원적 성경 해석 방법의 마지막 구약의 첫째 아담과 예수님을 읽어낸 둘째 아담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둘째 아담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사람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사람령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된 자여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되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게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의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영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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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하시고 감독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경륜, 섭리와 경륜. 이거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도 한 다음 주쯤에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더 깊게 접근하여 알아갈 수 있었어요.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열심히 성경을 보아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성경을 내 손에서 놓지, 눈에서 떼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의무이며 책임인 것은 성경을 내 손에서 놓지 말고 내 눈에서 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 사람의 온전한 구속,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의 역사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정교하고 온전하며 완벽한 놀라운 솜씨와 계획 속에 이루어가시며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성경을 통해 그분을 깨닫게 되고 느끼며 감동하여 우리는 그저 무릎을 꿇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소리 내서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말씀. 제가 요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요.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가요를 부른 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맞아, 맞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 찬송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경을 낱낱이 깨달아갈 수 있는 공부하는 자, 연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